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를 격려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자리가 충남 보령에서 마련됐습니다. 노혜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7일 보령문의 애간태 공연장에서 2021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인력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교육에 앞서 올 한 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준 생활지원사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김동일 보령시 시장은 외롭고 쓸쓸한 노년기를 지내는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시는 생활지원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시에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령지역 자활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의 기초적 생활을 돌봐주는 일을 담당하는 생활지원사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